네, 오늘은 매우 어려운 방치형 영상 준비했습니다. 야, 일단 덱인데요. 앞줄에 루디, 그리고 엔진 덱인데 샤이, 루키, 세레나 이 조합이거든요. 일단 용 하나씩 보죠. 자, 먼저 루디인데, 야, 템 미쳤습니다. 그냥 네, 5방어구요. 세팅은 요렇죠. 막기 20%, 방어력 2780에 생명 34000. 근데 문제는, 야, 이게 있습니다. 분노 귀걸이 체력이 떨어지면은 불사가 되거든요. 잠재는 이렇게 했죠. 자, 다음 루키. 얘가 이제 거의 메인 딜러가 될 것 같은데요. 야, 스펙이 미쳤습니다. 네, 치명 다 5개. 와, 내격창이 지금, 와. 장신구는, 네, 기본공격 데미지인가, 이렇게 있죠? 치유학은 40, CP 35, 방어무시율 64, 잠재. 다음, 세레나. 야, 얘는 치명에 공격 섞었는데요. 무기가, 와, 진짜 오졌습니다. 치유학은 42, CP 32. 와, 거의 딜러인데 힐까지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 잠재. 마지막 샤이죠? 샤이도 약간 딜적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증에 지확 섞었고. 치명타를 많이 터트리면, 네, 아무래도 궁극 게이지가 빨리 오르죠. 참초월. 지확 33%. CP 있고, 약간 요런 느낌. 잠재. 자, 펫은 델론즈 펫인데, 공격력이랑 주는 피해 올라갑니다. 치명진영 9레벨. 자, 마스터리인데요. 약간 수비적으로, 전부 다 내린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올리고. 약간 좀, 왔다 갔다로 돼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성력인데, 와, 공격적인 거, 일단 다 10레벨이고요. 막기랑 생명력도 10레벨, 뭐 나머지도, 야,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가볼 방치형 필드는 세 번째, 기다림의 해안입니다. 매우 어려운 난이도고, 여기로 한번 가보죠.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몹이 이렇게 나오고, 와,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궁을 키기 시작하면 더 빠르거든요. 일단 기본으로는 약간 요런 식으로 잡고, 100마리 잡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일단 벌써 10마리 잡았고, 살짝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루디 장신구를 약간 메꾸면서 진입장벽은 좀 확실히 많이 있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방금 또 루디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자, 샤이가 이제 궁을 키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궁 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부 다 궁을 키기 시작하고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20마리. 와, 갑자기 진짜 빠르네. 와, 야, 5마리씩 나오는데 그냥 순식간에 다 죽어요. 광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을 빨리 잡으니까 그냥 다 녹는 그런 느낌이고. 루디 같은 경우에 링크로 자기 혼자 맞는 게 아니라 같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버티기도 되겠죠. 와, 네, 이 덱을 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와, 확실히 좀 진입장벽은, 야, 좀 지리긴 하네. 자, 벌써 35마리 잡았어요. 그냥 풀 자동으로 할 거거든요. 제가 건드리는 거 없이. 와, 그냥 얘네들 멍 때려 다 죽네. 자, 또 궁 꺼지면은 엔진 덱이니까 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힐까지. 네, 공속 이속 다 빨라집니다. 와, 이 속도가 진짜, 야, 특패 진짜 누가 키웠냐. 와, 자, 이제 50마리 잡았죠? 와, 2분이 안 걸립니다. 방금 1분 57초였나 그랬네요. 야, 씨. 와, 여기 그리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돌리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자, 또 공 돌리죠. 쿨타임 감소에 뭐, 와, 버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야, 이거 뭐, 와, 이거 뭐 맞나요 이게? 게임이 우리가 하는 게임이랑 좀 다릅니다. 맞아도 링크로 별로 안 까지고, 초반에, 극초반에만 약간 좀 위기고, 궁 돌리기 시작하면은 편하죠. 야, 10마리 남았네.
자, 이게 맞지. 마지막 다섯 마리. 야. 와. 끝났습니다. 마지막 궁 딱 키고요. 한 바퀴 싹 돌리면 야무지죠. 야, 이게 근데 확실히 몹이 진짜 세긴 세네. 자, 끝났습니다. 네, 4분이 걸리지 않았네요. 3분 컷. 와. 한 3분 50초 정도 100마리 잡는데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